네, 안녕하세요. 왕건영입니다. 자, 오늘은 기르보이 스포츠라는 경기 중에 한 종목인 캐틀벨 저크라는 패턴을 그림과 더불어서 동작마다 숨어있는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작은 랩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퍼스트 딥입니다. 첫 번째 스코어 패턴. 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범프 그리고 샌드 업 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세컨딥입니다. 두 번째 스코어 패턴이라 합니다. 그 다음은 다섯 번째는 탑 포지션입니다. 여섯 번째는 처음과 동일한 패턴이지만 이제 탑에서 내렸기 때문에 드롭 투랙 포지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랙 포지션은 말 그대로 여기서는 쉬는 패턴입니다. 랩 자세에서 중심을 잡고 두 번의 휴식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탑에서도 휴식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퍼스트 딥. 자, 렉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퍼스트 딥 하게 되면 무릎을 구부립니다. 그러면 여기 앞쪽에 편하면 하방으로 빠지죠. 이 앞쪽에 쿼드에 스트레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발목도 돌직플렉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카프와 그다음에 아킬레스 텐던에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치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요 라인에 소라코 럼버 러시아는 흉요근막에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치가 일어납니다. 늘어난 스프링 패턴이 여기 여기 노란이 됩니다. 그리고 몸의 중심은 하강으로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범프입니다. 범프. 자, 첫 번째 엘보 팔꿈치가 최대한 장골에 붙는 게 좋습니다. 서스펜션 받침대 역할을 하고요. 범프에서는 이 골반 얘를 로켓이 발사하듯이 퍼 올립니다. 범프. 이때는 아까 여기 스트레치 됐던 쿼드가 여기서는 쿼드가 스트레치 리플렉스. 신장 반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패턴도 카프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위쪽 방향으로 배를 퍼 올립니다. 퍼 올리고 바로 쭉 뻗는 게 아니라 자, 세 번째는 퍼 올린 후에 세컨드 다시 앉습니다. 어떻게 힙을 뒤로 빼면서 힌지 패턴 만들고 그리고 다시 무릎을 피듯 갔다가 다시 강하게 구부려서 다시 세컨드립을 만들어줍니다. 이때는 엘보가 완벽하게 펴집니다. 이때는 상체는 전방으로, 여기서는 T스파인이 플렉션이 일어납니다. 어깨뼈를 이용해서 전인과 하강을 해서 완전 가슴을 죽인 상태에서
완벽하게 흉추에 굴곡을 일으킨 상태에서 랩을 잡아서 범프를 했다면, 퍼스트 딥을 했다면, 범프와 세컨 딥에서는 퍼 올리면서 익스텐션, 신전이 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파인은 강하게 신전을 일으키면서 상체는 앞쪽으로, 하체는 골반 뒤쪽으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저탑 포지션은 자 구부렸던 무릎을 후방으로 밀어주면 탑 포지션이 완성이 되고 벨이 내 중력 중심선에 근거해서 정확히 가운데 떨어지게 잘 맞춰서 이때 1포인트. 1포인트의 기준점은요, 벨이 픽스. 고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팔꿈치가 다 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이 다 펴져야 됩니다. 자, 1포인트 완성. 그러면 다시 드롭 투랙 포지션. 이제 다시 자, 익스텐션 앞으로 약간 갔던 상체가 다시 후방으로 약간 함륨 일으키면서 다시 드롭 투랙 장골에 안착을 합니다. 자, 여기서 호흡 패턴입니다. 퍼스트 딥, 회복적으로 봅니다. 퍼스트 딥. 함륨 굴곡되고 밑으로 떨어지죠. 이때 뱉는 호흡이 익세요. 그다음 범프에서 퍼 올리면서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코로. 그러면 이제 흉곽이 리필이 열리면서 흉곽이 익스텐션 됩니다. 얘는 인헤어. 그다음 다시 민첩하게 안쪽. 얘도 마찬가지로 익스헤어. 익세요. 인헤어. 익세요. 이때는 이제 절반을 나눠서 하체는 힙힌지 패턴을 만들면서 고관절과 무릎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굴곡시키면서 앉는데, 자, 팔꿈치는 완벽하게 위로, 퍼펙트 스트레이트, 암. 펴기 때문에 상하체가 동시에 위아래로 나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짧게 호흡을 뱉습니다. 그리고, 자, 탑 포지션에서 올라오게 되면 얘는 휴식 기간이기 때문에 호흡을 한 번이나 두 번, 나중에 이제 10분의 경기이기 때문에 7분, 8분, 9분에서는 호흡이 3번 더 나옵니다. 여기서는 호흡을 안정화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드롭 투 랙은 됐습니다. 익스헤어. 네, 라지 익스헤어. 아주 크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완성이 되면 다시 퍼스트 딥부터 시작해 퍼스트 딥, 범프, 세컨 딥, 탑 포지션. 다시 드롭 투 랙. 이렇게 반복을 해서 10분을 이어가는 경기입니다. 자, 회복적 구조로 아래 허리는 그다지 생각보다 많이 후만되지 않고요. 네, 골반이 나아가는 방향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쿼드랑 여기서 골반과 파셔가 스트레치가 되고 앞에 앱도미널 복부 쪽이랑 그다음에 여기 햄스트링 쪽이 햄스트링이란다 둥근 쪽이 아주 강하게 커플 포스 짝 힘이 일어납니다. 커플 포스, 짝 힘의 관계에서 코어와 복부와 둔근이 텐션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래 허리는 아주 안정화된 패턴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크는 포인트는 T스파인 흉추의 굴곡과 신전 가동을 모빌리티를 잘 만들어준 후에 실시하시면 좀더 많이 도움이 되고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보우를 장골에 최대한 안착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후에 저크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